자, 안녕하십니까. 박동영입니다. 오늘 또 약속대로 5월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찍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정리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선생님도 이렇게 어저께 와가지고 이제 시험 끝나고 부랴부랴 지금 문제 PPT 만들어서 찍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앞에서 굳이 설명 안 해도 요즘에 수강생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좀 뭔가 서비스 해드릴 게 없을까 막 연구를 하고, 지금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얘는 되게 쉽게 나왔어. 이 어법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더러운 포인트라고 하면 어디에 있냐면, 얘네들은요, 문형상 정답 선지가 거의 3, 4번 중에 있어요. 가끔씩 드물게 2번 선지에 정답이 있기도 합니다만, 앞에서 답을 너무 빨리 따가버리면 출제자들이 아쉽고 열받잖아. 그러니까 힘들게 문제를 냈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쉽게 풀어버릴까봐, 그래서 정답을 보통은 뒤에 거는 경향이 많습니다. 뒤에 거는 경향이 많아요. 이 문제도 정답이 5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내용을 꼭 문장과 문장의 유기성이 강한 지문으로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문장 바이 문장으로 한 문장씩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게끔 보통을 줘. 근데 이제 이번 모의고사 영어를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했다면 이 어법 문제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유기성 있는 내용을 줬더라고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3번부터 들어갑니다. 얘는 3번 들어가 있는 문장부터 들어가는데 다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만약에 그것이 이러한 화학약품들 또는 화학성분 같은 것들을 만약에 극복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역시 또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또는 비슷한 어떤 화학 성분들을. 근데 어떤 화학 성분들이냐면 이용되는 성분들. 뭐뭐로써 이용된다. usage입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antifungal 하면은 항진균성의 drug이란 얘긴데 이런 단어 복잡한 단어 몰라도 뭐뭐로써 이용된다. 그리고 어찌어찌한 drug 약품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될 게 전혀 없잖아. 그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수동의미의 형용사. 그래서 이용되는. 뭐뭐로써 이용된다. 뭐뭐로 이용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maybe, 아마도 그것은 역시 또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뭐로 진화하냐면 극복하도록. 뭘 극복하느냐? 그러니까 견뎌내도록. 더 따뜻한 기온을 견뎌낼 수 있게끔 진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스트라는 것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한때는 그것의 집을 사과나무나 아니면 습지 같은 데 갖게 됐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 대시랑 이 대시랑 병렬로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또 문제될 게 없어요. At this point, 요즘에는 그것은 can live, 살수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우리의 몸속에서. 분명히 더 따뜻한 온도를 견딜 수 있게끔 진화를 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람 몸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또 동사가 바로 튀어나오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can live와 마찬가지로 can hide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병렬로 걸린 거예요. 그리고 숨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 맞죠? 우리 신체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으니까 면역 체계의 공격을 안 받아야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면역 시스템으로부터 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장해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 같은 것을 먹어도 그것들이 버티는 거야. 우리가 먹는 약의 공격력 같은 것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시랑 이 대시랑 이 but 등이 접속사 나오면 원래 병렬 구조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4번이 아니면 그래서 5번 긴장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면 보통은 2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3, 4, 5, 2, 1 순서가 저는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고 불안하시면 2, 3, 4, 5, 1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저는 실전에서 볼 때는 이 순서대로 풀어요. 그래서 then some of us 그러면 우리들 중에 일부는 그것을 운반하게 되는 거야. One country 하나의 나라로부터 또 다른 나라로 왜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게 운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은 숙주를 찾게 되고 어디에서 병원에 있는 환자로부터 환자에서 근데 그 환자는 어떤 환자냐? 최근에 받은 거야. 장기 이식을. 아, 그렇겠네. 우리가 해외에 나가. 그리고 장기 이식 신청을 하고 우리가 죽어. 그럼 그 장기가
다른 환자한테 가게 돼.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who is elderly?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with a weakened, weakened니까 약해진, 약화가 된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노인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워가 나왔기 때문에요. 주어는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주격 후입니다. 그래서 who has 단수 취급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r 나왔으니까요. 여기서도 단수 취급으로 is elderly. elderly는 형용사예요.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많은 사람, 노인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다 겁니다. or 병렬로 나와야 돼. 그래서 has. 그래서 여기도 are가 아니라 is. 이렇게 받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후인데 얘는 단수 취급해주고 얘는 복수 취급해줄 수 있겠어요? 주어가 똑같은데? 그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a hospital patient라고 해서 단수 취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가 아니라 이즈가 가야 돼. 정답은 굉장히 쉽게 줬어. 정답은 굉장히 쉽게 줬는데 짜증나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도 스스로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는 정답을 뒤쪽에다 줬어. 이씨, 진짜로 신경질 나게. 그죠? 그리고 정답을 뒤쪽에다 둔 것도 있고 글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과학기술 쪽으로 나와서요. 생명과학 쪽으로 나와서 까다롭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법 문제를 이렇게 줄 필요 있나? 그냥 어법 문제는 문장 바이 문장으로 읽어도 이해가 잘 가게끔 단순 사실, 나열 같은 것들 좀 쉬운 내용이나 우리가 익숙한 내용으로 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 조금 아쉽네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출제자가 그렇게 내고 싶다는데. 그리고 문법이니까 1, 2번도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냥 그거 시간이 걸리는 그리고 struggle, 투쟁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그것의, 그래서 is, apostrophe 빼줘야 되죠, 당연히.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소유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whatever 같은 복합관계대명사인데요. 뒤에, whatever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명사 형태의 단어가 와서 요거를 묶어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Other microbe가 might throw. throw의 목적어가 없죠. 원래 목적어에 해당했던 애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라는 의미를 갖는 복합관계대명사가 되면서 앞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whatever가 왔어요. 무엇, 사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whatever 다음에는 명사 형태, whichever 뒤에도 명사 형태, 단어도 뒤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랬었죠? 오케이, 좋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단수 복수로 해서 보는 겁니다. 오케이.